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2학년도 6월 모평 과연 1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만 함수가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이 닫힌 구간에서 x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요 얘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 이제 이 함수를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형태를 잘 보면은 뒤에 상수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식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식을 좀 보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도 뭐 하고 있다? 각의 크기도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네, 우리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직각삼각형이 있어. 앞에 있는 개수를 빗변이 아닌 한변으로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니까 빗변이 아닌 한변으로 두면은 우리가 빗변, 이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2가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두 배로 묶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의 사인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2분의 1의 코사인 x 이렇게 지금 묶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사인 얘를 뭐라고 두면 돼? 코사인. 알파로 둘게요. 싸, 코, 풀, 코, 싸.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무슨 정리?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특히 이제 이 알파라는 값은요. 얘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가 되고 사인 알파가 2분의 1만 되는 거니까 아까 쌤이 만들어준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 덧셈 정리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두 배에다가 사인의 x 더하기 알파가 될 건데 이 알파 값을 심지어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 굉장히 반가워야 돼, 그쵸? 우리 사인 알파 2분의 1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얘 바로 알파가 6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아, 결국에는 요 값에다가 뭐를 한 거? 더하기 1을 한 값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사인의 x 더하기 6분의 파이의 최댓값은 얼만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우리 뭐를 해준 거야? 6분의 파이를 더해준 거니까 얘는 실제로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은 그다음에 얘는 파이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의 범위는 우리 사인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3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우리가 지금 범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최댓값은 얼마겠어? 요 최댓값은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1이 최대가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1이 실제로 더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을 더해주면은 최댓값은 얼마다? 3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최댓값뿐만 아니라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우리 3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최소값은 지금 요 값이 되겠죠. 그쵸?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다 갈게요. 2 곱하기 0인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마찬가지로 1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1이 되겠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으니 3 더하기 1이 돼서 정답은 4가 되겠구나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